이렇게 작살 이제 거의 준비 끝나갑니다. 네. 우와 잠깐만 이거 놓치면 아까운데 잠깐만 어설픈 크기는 아닌데. 와 잠깐만 작살 이거 오 아까 다 가져올게 오케이 됐어요? 예. 네. 와 자 어구는 엄청 찍혔는데 어떤 바늘로 잡았는지 피팅 아닐 때 어쩔 수 없어요. 피팅. 이거는요 선장이 일부러 이렇게 유대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장 고기 그 거의 야 이 대상치 잡으실 때 이 원리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. 빨리 잡으면요 그 대상치가 쫓아오긴 쫓아오거든요. 근데 쫓아오기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동 준비할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그 있잖아요 패턴에 대상치들이 반응하거든요. 고수들이 요 패턴을 계산을 해가지고 잡아요 보통. 야 일단은 그 좀 나와주실래요? 이게 방해되거든요. 이게 지금 여기가 딱 핫존이거든요. 작살 핫존이거든요. 여기가 헬기장입니다. 헬기장 잡. 힘 하나도 안 돼. 예, 힘 하나. 예. 팅킬 와 걸렸다 이게 팅킬이라는 거거든요. 이게 팅킬이라는 건데 굉장히 와. 보통 이렇게 팅킬 이런 게 레저 와서 놀다가 보통 와 잠깐만 와 떨어지기 일부 죽여야겠다. 오케이 대단했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이게 로드의 레벨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로드가 좀 더 덜 털리는 거는요. 아까 그런 장면이 연출이 안 되거든요. 출조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이면요 저 로드를 적극 추천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굳이 저는 추천 안 합니다.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출조하신다면 저거는 그 고순도 99.999%의 필로폰의 그 뽕맛을 느끼게끔 하는 그 손맛 전용 그 로드로서 예. 네. 와 이거 S80은 드롭봉 전문 로드인데 아쉽구만. 몸통 걸렸을 때는 드롭봉이 물리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. 와 야 지금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. 그 대삼치 놀랍니다.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. 저 놀랐잖아요. 소리 내지 마시려니까 왜 옆에서 자꾸 방해하십니까, 사장님? 그래도 그래도 이까지 했는데 여기서 놓치면 그 엄청나게 그 인생의 그 부질없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. 예.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그냥 몸통 찍어버릴게요. 예. 오케이. 아 몸통은 안 찌르는데 왜냐면요 그 맛있는 부위가 손상을 입거든요. 그래서 보통 머리를 찍어드리는데 오케이 오금 오케이. 예, 그래도 꽤 나가는데요, 그래도. 오, 와, 자동, 메탈 자동. 빼는 엄청난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. 이야.